오늘은 2024년 9월 24일 저녁 7시 15분, 저녁 7시 15분. 오늘은 요셉 사망 이후 출애굽까지 1585년 요셉이 사망한 이후부터 출애굽 1446년까지의 긴 138년간 노예로 억압당하는 그 과정. 또 야곱과 요셉이 마지막 유언에 여호와께서 방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80년 동안 노예로 억압을 받더라도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거나 그러진 않고 그것을 견뎌냈어요. 자, 개인적인 의견으로. 자, 일단 요셉이 사망할 때부터 자, 요셉이 사망할 때, 자, 요셉이 사망 1585년, 자, 요셉이 사망하기 전에, 약한 7년 전 정도, 여왕 아흐모세라고 해요. 아흐모세라고 해요. 1592년부터 1580년까지 통치했는데 힉소스 왕조가 있는 이집트의 상중하에서 중이집트나 이쪽에 이 18왕조가 설립이 됐어요. 요셉이 사망하기 7년 정도쯤에. 그러고 요 사람들이 이제 왕조를 설립하고 나서 남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가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왔어요. 힉소스 왕조를 침공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요셉이 사망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좀 강하게 돼가지고 결국 요셉이 사망하고 1년이 지나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요 아흐모세가 요 때에 18왕조로 설립하고 또 12년 정도 쭉 공격을 하다가 12년 정도 쭉 공격을 하다가 요셉이 사망하고 요셉이 사망하기 7년 전쯤에 18왕조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침공을 해왔고 요셉이 사망한 후 1년 본격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힉소스 왕조 파라오가 전사했고 파라오가 사망했다. 1584년에. 그러고 계속 3년 동안 또 이렇게 왕이 사망해서도 밑에 그 군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버티면서 3년간에 걸쳐서 힉소스 왕조로 3년간에 걸쳐서 이집트에서 몰아내서 이 팔레스타인까지 내쫓았어요. 결국은 힉소스 왕조가 3년에 완전히 전멸을 해버렸어요. 전멸. 자, 그래서 1592년부터 1567년까지 이 사람이 5년을 통치했는데, 아흐모세 1세 18왕조 설립자 25년 통치했는데, 이 아흐모세는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팔레스타인 시리아까지 통치를 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사람 뒤에, 25년 통치하고 요 사람 뒤에, 요 기간 동안에, 1567년에서 1554년, 아멘호텝 1세가 13년을 통치하고 사망했다. 그래서 요 밑에 야세르 책에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된 요기가 있는데, 야세르 책 63장 4절을 그냥 이제 인용을 해보면,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집트로 이주해서 내려간 지 102년이 되는 해에 결국 1554년이 돼요. 1554년이 돼요.
1554년에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결국 아멘호텝 1세가 죽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메롤 투투모 1세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알던 애굽의 모든 능력자들과 모든 세대가 그때 다 죽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54년 아멘호텝 1세가 사망을 하고 이집트 이주 후 102년이 되는 해 1554년에 파라오가 사망을 해서 그 아들 투투모 1세가 메롤 왕으로 20세의 파라오 왕이 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야셀의 책에 본격적으로 여기 야셀에 써져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역사적으로 왕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1554년부터 1510년까지 투투모 1세가 단독으로 44년을 통치했고 메롤 왕 투투모 1세는 이렇게 20세부터 64세까지 단독 통치를 했고 야셀의 책에 따르면 메롤 투투모 1세 왕은 요 기간 동안에 총 94년간 통치를 했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때까는 단독 통치를 했고 64세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섭정 통치를 했다. 섭정 통치. 그래서 메롤 왕의 자식들, 아들과 딸들을 앞으로 내세워서 섭정을 50년 동안 했다. 섭정. 그 나이가 64세까지는 단독을 했고 64세 이후로는 114세까지 50년 동안 아들, 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서 섭정을 했다. 그래서 1510년부터 1500년까지 투투모 2세가 공주의 하셉슈테 베달은 남동생이면서 공주의 남편으로 공주 하셉슈트와 10년간 공동으로 통치했다. 공주가 실제적인 권력 행사를 다 했고 투투모 1세 야셀의 책에 따르면 메롤 투투모 1세 왕은 요때 통치를 했고 94년간 통치했고 아직 생존하면서 장녀의 딸 공주 하셉슈트를 1차 기본섭정으로 하고 내세워서 하셉슈트의 배달은 남동생 겸 공주의 남편을 2차 공동으로 해서 섭정을 내세웠다. 그러니까 2차는 뭐 있으라만한 이제 바지사장이 되는 거죠. 그 후에 또 20년 또 섭정을 했고 또 그 후에 또 20년 또 섭정을 했고 섭정에 바지사장을 쭉 해서 50년 동안 섭정을 해서 결국 투투모 1세가 요때 사망을 한다. 투투모 1세가. 자, 이집트 이주 180년이 되는 해 요셉의 아들 에브람의 자손 3만 명이 임의로 출애굽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모세가 50세에. 자, 투투모 1세가 사망했다. 114세로 야셀의 책 기록대로. 그 다음에 투투모 1세 사망하고 나서 아디캄이라고 하는 젊은 애 20살짜리를 섭정 요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요때 본격적으로 왕이 됐어요. 1460년부터 1450년까지 아디캄이 20세에 왕이 돼가지고 10년을 다 통치하지 못하고 요 전반부 3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4년차부터는 문둥병이 걸려서 여기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치료하다가 사망했어요. 여기 10년차 문둥병으로 사망했다. 1450년. 결국은 이때부터 1450년 때부터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을 해요. 자, 1450년 이제 모세가 활동을 하는 이제 하기 시작한 지가 모세가 76세 때부터 이제 자유몸이 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해. 1450년부터 1420년 아멘호텝 2세는 공주의 아들 장남으로서 1446년 모세의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 왕, 현직 파라오 왕으로 어머니 공주 하셉슈트하고 동반해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출애굽을 빨리 해라고 간청 독촉한 장본인이야. 여기 하셉슈트 공주하고 아멘호텝 2세.
그래서 1446년 출애굽 야세르 책의 80장의 49절 파라오의 딸 공주 하셉슈트 바띠아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18세까지 양아들로 입양해서 키워준 양어머니가 그의 아들 파라오 아메노텝 2세와 함께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찾기 위해서 그들 고센 땅이 이스라엘 거주지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그들의 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들을 발견했다. 공주 하셉슈트 공주는 이때 약 95세 정도 됐고 이렇게 해서 모세한테 말하되 내 바띠아가 내가 95세가 너 모세 80세에게 행한 선에 대한 보상이 결국 이거냐. 너 모세를 18살까지 기르고 너를 키운 나 바띠아 하셉 공주에게 그리고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메롤 투투머 1세에게 투투머 1세는 살이 썩어가는 병으로 사망했고 또 어린 남동생 아디캄은 문둥병으로 요때 사망을 했는데 메롤 첫째 아들 오스리는 10번째 재앙 때 장자로 사망했고 우리 집에 내가 이런 악을 가져왔느냐. 이에 모세가 양어머니에게 95세에게 말하여 정녕 야호와께서 애굽을 위해 10개의 재앙을 부셨습니다. 그 재앙들 중 당신 어머니에게 임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재앙들 하나라도 어머니에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하니 어머니 양어머니 공주는 없도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모세가 어머니에게 비록 공주 바띠아 공주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는 첫 태생이지만 또 어린 남동생 공주의 장남은 현재 파라오이지만 당신의 바띠아나 또 아들이나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재앙도 애굽 가운데 있는 당신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첫 태생이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사망했는데 이에 그녀가 말한 내가 나의 통치자 왕, 또 나의 형제, 무남동녀 및 남동생, 또 이집트의 또 여러 이 신하들, 식구들과 신하들이 이 재앙 중에 있는 것을 보는데 그들의 모든 첫 태생이 죽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화가 일어나고, 대화가 있고, 그래서 아멘호텝 2세가 이제 모세한테 일어나 가거라. 내 형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들과 이 땅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그들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하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 오직 나 아멘호텝 2세를 위하여 야호와께 내 엘로힘께 기도하라. 바띠아 공주의 아들 장남 통치자 왕 파라오는 야호와의 존재를 믿고 모든 장자 첫 태생의 사망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애굽에서 급히 내보내려고 했다. 이에 모세가 바로 아멘호텝 2세에게 말하되 보라 당신이 비록 당신의 어머니의 첫 태생이지만 두려워 말라.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야호와께서 당신이 살 것을 명하셨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큰 능력과 강한 편파를 보이시기 위함이다. 이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애써 이렇게 이하 생략을 했어요. 이제 독촉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역사 기록 출처는 여기 보면 자 여기 자 요셉이 사망하고 1580년에 힉소스 왕조가 완전히 몰락을 했어요. 그래서 18 왕조 통치의 정권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요거를 보면 최소한도 12년 전에 18 왕조는 이미 나라를 세워서 이제 왕이 있어요. 왕이 중 이집트 지금 힉소스 왕조는 하 이집트고 이 사람들은 중 이집트 그 위쪽에 그 이집트 국가를 이렇게 세워서 정권을 세워서 25년간 통치했는데 그 중간에 아모스 1세는 힉소스 왕조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격을 해서 결국은 84년도에 전쟁을 일으켜서 이 힉소스 왕조의 왕이 전사했어요. 자,
아메로텝 요게 아메로텝 1세 고 다음 왕두 번째 왕이 13년간 통치했고 아메로텝 1세가 사망했다. 야셀의 책이 기록대로 그 아들 메롤 투투머 1세가 20살에 왕위에 오르고 94년간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들 투투머 1세는 요때 통치 기간 총 94년간 통치했고 114세로 사망했다. 메롤 투투머 1세는 20세부터 64세까지 단독으로 44년간 통치했고 투톰 1세가 64세부터 114세까지 50년간은 아들, 딸들을 내어서 공동 통치, 섭정 통치로 해서 총 94년간 통치했다. 이렇게. 요때까지는 14년간 단독 통치. 그 다음에 나머지 50년간은 아들, 딸을 내어서 바지 사장을 내어서 섭정을 했다. 그래서 총 94년간 통치했다. 총 94년간. 자, 이렇게 투투머 1세가 통치할 때 모세가 출생을 했고 1526년 레위가 레위의 네 번째 딸 요게벳이 130세에 아들 모세를 출생했고 레위가 사망한 지 37년 후에 이집트 왕 메롤 투투머 1세가 통치 28년 차에 메롤이 48세 때에 모세가 출생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